리더들이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기보다는 리더 위주의 조직 문화와 상황들이 펼쳐지니 공감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리더나 임원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리더들은 공감 결핍 장애를 겪을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죠. 오만 중후군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자, 오만하다 할 때 그 오만입니다. 2009년 오웬과 조나단 데이비슨이 브레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입니다. 장기간 아무에게도 견제를 받지 않은 권력자에게 생기기 쉬운 장애를 말합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자기 인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데 잘 안 되죠. 자기 인식이 잘 안 되는 상황을 자기애적 문제가 있다, 나르시시즘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하죠. 자기 인식과 관련된 좀 좋은 팁으로 하나를 내적 인식, 또 하나를 사회적 연결을 기반으로 한 인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적 인식은 말 그대로 한 발 떨어져서 내가 나를 좀 바라보자, 뭐 이런 거고요. 사회적 연결은 우리가 좀 좋은 사람을 곁에 둬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좀 귀담아 듣자. 그걸 기반으로 내 인식을, 자기 인식을 하자는 건데요.